나를 괴롭히는 게 얼마나 좋겠어. 전신 납니다. 그래서. 아마 저만큼 선생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. 그 저기 영상 찍는 선생님들 내가 연합회로 부상해서 네. 우리 대표님을 한번 다구리를 쳐야겠어. 제가 달리기가 굉장히 빠릅니다, 선생님. 아 괜찮아, 차키 뺏으면 돼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오강도령입니다. 네, 네. 오늘도 선생님 굉장히 곤란한 걸 또 가지고 왔습니다. 표정부터가 이미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, 선생님. 나를 괴롭히는 게 얼마나 좋겠어. 전신 납니다, 그래서. 아마 저만큼 선생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. 그 저기 영상 찍는 선생님들 내가 연합회로 부상해서 네. 우리 대표님을 한번 다구리를 쳐야겠어. 제가 달리기가 굉장히 빠릅니다, 선생님. 아 괜찮아, 차키 뺏으면 돼. 자, 선생님 오늘 찍을 컨텐츠 로또 번호입니다. 표정 좋아요. 1등 나올 것 같아. 선생님 잘 생각하고 불러주셔야 돼요. 왜냐면 불러는 줬는데 선생님이 안 샀어. 아 확실히 내가 사고 인증할게요. 이번에는 꼭 해주세요. 제가 SNS에 미리 인증해서 올릴게요. 선생님 그럼 1140회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? 화요일. 화요일 좋다. 이 띠들은 꼭 사바라는 띠 있을까요? 쥐띠. 오호. 쥐띠 내년에 어떨까요? 쥐띠는 전체적으로 내가 봐서는 진짜 초대박이지. 내년에? 자, 선생님 일단 화요일에 사라고 했고 네. 1140회 로또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. 저는 항상 두 개를 불러드려요. 푸짐하게. 예, 여러분들. 저도 요번에 사서 인증 올릴게요. 자, 첫 번째 1번, 8번, 그 다음에 21번, 25번, 27번, 33번. 요렇게 해서 하나의 조합이고요. 두 번째 조합은 2, 16. 18, 24, 35, 37번 축하합니다. 1등 당첨되셨습니다. 예,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안 맞으면 이제 오방도령 댓글창 닫습니다. 선생님, 근데 이미 선생님 손이나 이런데, 팔뚝이나 이런데 뒤에 블링블링한 거 보면 이미 로또 1등 당첨되신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저 사람 팔이 더 블링블링해요. 제가 언젠가 한번 몰래 찍어갖고요. 그거 올릴게요. 저는 안 보이니까. 로또 대야 돼요. 그런 얘기를 하세요. 네, 선생님 뜰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